안녕하세요, 마믹입니다. 클래시 오브 클랜 살아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또 쿨타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. 한번 해봐야죠. 뭘 보여드릴까? 일단 홀은 뭐 올라간 거 없고요. 그냥 계속 7홀이죠. 이제 7홀에서 이제 올려줘야 되는데 게임을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매일 접속해가지고 한 판 정도 하는 정도? 별로 돈이 안 생겨요. 이거 공격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야 되는데 돈이 안 생기고, 그리고 뭐 이쪽은 자꾸 깨져가지고 자꾸 누가 자꾸 털어가가지고 재배치를 좀 열심히 해봤는데요. 근데 여기 하나만 금색이야. 재배치를 해봤는데 그리고 나서 이거 봤더니 제 센터를 털지는 잘 못하더라고요. 센터를 털지는 잘 못하지. 별 3개짜리 이런 거는 워낙 강력하게 들어온 애들이고 다 별 하나인데 졌어요. 별 하나인데 다 졌죠? 그 이유는 주변에 너무 먹을 걸 많이 줘가지고 이것만 싹 털어 먹으면은 그 정도 50%가 충분히 나오나 봐요. 그래서 좀 생각을 달리 고쳐 먹어서 좀 반은 주고 반은 막아가지고 한 45% 정도에서 막을 수 있도록 배치를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몇 개는 좀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. 벽이 없는데? 하여튼 센터만 튼튼하게 지켜가지고 센터는 안 부셔지는데 같은 수준에서 말이죠. 그리고 뭐 특이점이라면 드래곤을 뽑았다는 거 정도? 그 외에는 뭐 돈이 없어서 뭐 할 수가 없어. 한번 여기 모여있는 거 가지고 공격 한번 해보죠. 보니까 이렇게 성 벽이 이렇게 튼튼하잖아요?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. 근데 여기 다크헬릭스 1500개나 있어? 다크헬릭스 어딨냐? 바바리안 킹 절대 못 만들더라고요. 털어가고 그래가지고. 여기만 들어가면은 부시고, 근데 이 타워 골든 들어가면 와 금색이 안네 아니고요. 이런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. 낚였고, 여기 공중병력을 동시에 다 수리하고 계시네. 어서 옵션데요. 이것도 좀 유명한 배치인가 봐요. 요 배치 꽤나 많더라고요. 이쪽은 열려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. 이쪽이 열려있는 거 보면 근데 먹을 게 하나도 없다. 우선 처음이니까 맛배기로 일단 이쪽 들어가죠. 아이고야, 저 양. 이게 손가락으로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서 지금 드래곤이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고요. 그냥 아무렇게 대충 뿌려. 대충. 힐먹은 많으니까요. 분위기 봐서 힐먹 한번 써줄게요. 어차피 바바리안 다 죽으면 안 되잖아. 그쵸? 이것도 이걸 동시에 다 수리를 하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분 지금 큰일 났죠? 그거 아니더라도 뭐 제가 못 들어올 병력 아닌데 또 벽이 일단 벽이 튼튼하면 들어가기가 싫고요. 지금 봤더니 심리를 이용해서 이게 실제로 강한 거 성이 실제로 강한 거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성이 실제로 강한지 아닌지 상대가 들어오기를 싫게 만들어야 돼. 심리적으로 아 들어서 안 들어간다 뭐 이런 느낌? 그러니까 벽을 엄청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그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 일단 안 들어와. 그리고 이렇게 남겨놓으면 나중에 이상해지는데? 다 써야 되는데? 일부러 쓸 필요는 없나? 뭐 하여튼 뭐 어디 숨겨놓은 거 있구나. 숨겨놓은 거 있어. 아 이렇게 또 내기통에 하나씩 넣는 게 효과가 있나요? 쓸데없이 이게 마지막에 꼬장 부리는 거죠? 만약에 질 땐 지더라도 너를 끝까지 귀찮게 하겠어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지금. 자 얘네 어디로 가냐. 위로 거의 다 달리고 오른쪽으로 가 달리는 애 있나요? 얘가 오른쪽으로 가나? 얘네가 오른쪽으로 가는구나. 과감하게 써버립니다. 귀찮으니까 빨리 깨야지. 제가 나중에 리플레이 보면은 얘가 뭐하는 짓인가. 이거 다 낭비해버릴게요. 부셔지지도 않아. 완벽합니다. 100% 좋구요. 상대가 워낙 약했죠? 컵도 16점밖에 못 얻었어. 근데 뭐 많이 해가지고 올라가나 뭐. 하여튼 골드3는 찍었거든요. 그래도 꾸준히 하다보니까 한 일주일에 한 두세 판 정도? 하루에 한 판은 안 하는 것 같아요. 일주일에 한 두세 판도 하나보다 한 다섯 판에서 한 여섯 판 정도?
주말에는 좀 몇 번 해주고. 요게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, 병력을. 왜 은근 귀찮어. 써준 마법도 다시 채워줘야 되고. 제가 보통 힐마법을 많이 쓰더라고요. 그러면 나 남는 것도 없고 그지고 뭐 이렇잖아요. 자, 이번에는 별 하나만 더 어디서 얻어오도록 하죠. 어떤 상대가 좋을까? 좀 약한 상대? 요런 데는 들어가기 싫단 말이지. 벽이 너무 튼튼해서. 응? 벽이 너무 튼튼하면 들어가기 싫어져. 여기 이런 데 말이죠. 보니까, 그리고 배치가 몇 종류가 있어요. 좀 유명한 배치들이 몇 종이죠. 이렇게 쌓아놓고 여기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된 배치도 몇 번 봤어요. 유명한 배치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. 뭐가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요, 솔직히. 이 친구도 이쁘게 만들어놨고, 요 대포 사이즈가 두렵네요. 이런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. 저보다 훨씬 약한 애네요. 근데 약탈할 자원도 먹고 다크 헬리서도 있고. 그럼 들어가야지. 여기 어디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? 얘 또 공중타워 수리하고 계시네. 그럼 이쪽에 드래곤부터 들어가가지고 몸빵하면서 싹 들어가면은 되는 거 아닌가? 드래곤부터 들어가 주시면서 맞춰 들어가 주시고 바바리안 붙고요. 길을 뚫어줘야 되는데 안 뚫어도 뭐 대충 될 듯. 빵이요. 뚫었고 여기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지 뭐. 자, 여기 바바킹 있네요. 바바킹한테 번개 쓰는 효과 있나요? 여러분, 어? 여기 이번에 힐이 없네. 뭐 이렇게 됐지? 왜 이렇게 됐지? 힐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번개보다 다 쓸게요. 이거 좀 상태가 이상했고요. 어, 얘네 다 죽겠네. 근데 왜 이렇게 갈렸지 또? 뭐 하여튼 여기서 자이언트가 힐 받고 몸빵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. 아이고, 우리 주병력이랑 공격병력이랑 수비병력이랑 갈렸는데, 이런 뭐 길찾기 알고리즘을 제가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아 이렇게 써야겠다 뭐 이런 포찰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런 거 없이 그냥 맨날 똑같이 하니까 대충 슥 뿌리고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발전이 없고요. 그 대신 업그레이드가 계속 강해지긴 하니까 그걸로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좀 연구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, 연구를 해봤자 또 그 사이에 제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전 연구한 목록이 의미가 없어지고 뭐 이렇기 때문에, 그래서 이거는 공략이라는 게 잘 없는 것 같아요. 열심히 업그레이드 하세요. 뭐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. 이런 게 다 공략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초반은 어차피 넘어가는 거라서. 지금 4배 보너스 이벤트 중이었죠. 그래서 제가 초반에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누구 뭐 보고 배울 사람이 없어. 초반은 뭐 대충 하면 되는 거. 사실 실제로 그렇긴 한데 정립된 게 없다는 거죠. 어디 봅시다. 금고에 48만이 차 있는데 저거 한다고 뭐 업그레이드 못 하겠죠. 이거 7400까지 모아놨는데 이거 절대 만개 안 생깁니다. 그러면 또 빨리 훈련해 놓고. 마법은 썼으니까 분노하고 안 썼나요? 분노랑 힐이랑 뭐 그렇게 쓰는데 번개도 가끔 모르겠다. 아무거나 씁시다. 에라 모르겠다. 뭐 이런 상황이고요. 실력 하나도 안 늘은 거 보셨죠? 대충 이렇게 쓱 뿌려서 무슨 모내기 아니고 씨 뿌릴 때 흩뿌리기 있잖아요. 이렇게 밭을 잘 갈아가지고 이렇게 한 땀 이렇게 무슨 토핑하듯이 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슥 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군을 하기 때문에. 그리고 뭐가 누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길을 어떻게 찾는지 관심도 없어. 이겼나 졌나. 그리고 힐 한번 해주고 그게 답니다. 아, 그래서 실력은 안 늘었지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언젠가는 점점 더 세지겠죠.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. 뭐 별거 없고요. 자, 그리고 이쪽은 그래도 좀 나름 연구가 돼요. 왜냐면 유닛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야겠다 이런 거 공략하는 이쪽은 나름 재미가 있어요. 자, 이거 별 도끼 두 개나 맞춰 채워볼까요? 요게 되게 유명한 배치더라고요. 가운데 놓고, 가운데 요거 놓고, 양쪽으로 두 개 막는 거. 그런데 요게 요 폭탄병한테 되게 허무하게 발리는 배치인데, 하여튼 되게 많아요. 근데 좋은 점은 한쪽만 박살난다는 거죠. 양쪽이 다 박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럼
하니까 뭐 일단 잡설이 길었고 여기 뭐 대충 들어가면 되죠. 빨리 깨야죠. 아니면은 계속 도니까 저렇게 너무 돌면 안 되고. 여기 못 방금해주면서 들어가고 옆에 하나 때리고요. 아 여기 너무 돌았다. 벽을 벽 뚫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? 아 벽이 한 방에 안 뚫리네요? 말했네? 어쨌든 들어갔으니까 됐고요. 오랜만에 해설을 하면서 하자 그런가? 개판이네? 여기 번개타워 있는데 뭐하는 짓이지? 하여튼 타워는 부셨고 양쪽이 다 부셔지기가 힘들어가지고 별 두 개 받았으면 됐죠? 별 세 개는 힘든 것 같아요 진짜로. 아 여기 뚫는 순서가 잘못돼가지고 애들이 픽 돌만큼 다 돌고 그 다음에서야 일단 던지기 시작하는데 뭐 망했네요. 그래도 59% 찍었으면 됐죠. 보통 한쪽을 싹 다 밀고 반대쪽을 못 밀고 이런 시나리오가 많은데 양쪽을 다 노려봤지만 한쪽에 반 밀고 반대쪽 반 미는 약간 트롤성 됐네. 이게 크러셔가 하나밖에 없어서 사실 힘으로 밀어붙였으면 다 뚫릴 확률도 있었는데 그리고 아처 잘 배치했으면 귀찮으니까 상대가 성을 못 부셨죠. 그러니까 저렇게 성을 내주는 작전은 좋은 작전이 아니에요. 일단 성을 지켜야 돼. 아, 훈련 완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에겐 무료 가족이 남아있으니까 쓰도록 하죠. 뭐 제거할 거 없나? 없네요. 이제 보석이 이제 별로 쓸데가 없는 것 같아요. 아, 뭐 업그레이드 하는데 시간 단축하는데 쓰라고 그러는데 뭐 시간 단축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원 사는 건 낭비라고. 사실 부족한 건 자원이지 시간이 아니거든요. 저기 장인 다섯 명 다 놀고 있잖아요. 장인 더 이상 못 사고. 자 공격해보죠. 크러쉬 완성됐나요? 크러쉬 완성이 안 됐네. 크러쉬 어딨어? 크러쉬가 어딨죠? 안 보여. 눈이 삐꾼가? 왜 크러쉬가 안 보이죠?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요. 여기 하여튼 여기 준비됐네. 준비됐다니까 일단 갑시다. 크러쉬는 준비 안 돼도 전투가 진행이 되더라고요. 이쪽에다 하나 막아놓고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더 가고 싶잖아. 폭죽이 양쪽에 하나씩 끝에 배치돼 있으면은 폭탄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처도 많이 있으니까 참자. 되게 유혹이 있었는데 참았어요. 이쪽 한쪽으로 그냥 싹 밀도록 하겠습니다. 양쪽으로 미는 게 사실 훨씬 더 좋은 작전일 것 같긴 한데요. 이쪽은 크러쉬어를 밀어줬다 치고 아래쪽으로 왜 밀었을까요? 점프해가지고 안으로 보내주는 탱크는? 센터가 발렸고 그러면 별일 없는 거죠. 그쵸? 아 여기 부셨네. 크러쉬어가 저 의외로 잘 버텨가지고 햄머인가요? 뭐죠? 하여튼 분쇄기 잘 부시더라고요. 아이고야 딸피 아깝네. 아처를 좀 데리고 왔어요. 이런 내야 돼 이런 판은 또 아까우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생각하기 귀찮은 거지 뭐 그래도 이기겠지 뭐 이런 생각. 62%에 별 두 개면 대충 이기지 않을까. 상대가 엄청 잘하지 않으면. 안 하네? 이게 뭐죠? 남은 시간이 왜 2분 30초나 남았어? 그렇네요. 시간이 되게 많네? 그리고 공격 안 하네? 왜 그러세요? 저기요? 저 녹화 중이거든요? 빨리빨리 공격해주세요. 공중병력만 잔뜩 끌고 들어와서. 오케이. 아, 시작했구나. 나 끝나고 내가 와서 구경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. 이거는 여유라고 그래야 되는지 내 성을 부시는 걸 눈으로 한번 봐라 뭐 이런 느낌으로. 요 전기타워가 크러쉬어한테 어그로가 끌린 거는 좋은 나름 좋은 작전인 것 같지만 이 작은 드래곤은 뭐죠? 죽으면 작은 드래곤으로 나눠지나요? 이거 뭐지? 아닌데 이거 뭐지? 그야말로 베이비 드래곤이 있네? 아 덩프셔지면 졌는데. 업그레이드해서 제가 공중병력에 의외로 취약하네요? 주변에 삥 눌렀는데도 못 이기네? 우리 얘네
폭죽도 이겨. 얘네 왜 이렇게 세냐? 너 드래곤 레벨이 몇이니? 대박이네. 이거 윈이다. 이건 항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못 이기지. 100%인데? 아 이게 분노가 먹으면 커지는구나. 조그만 드래곤이 아니라. 우와 대박이네. 드래곤 레벨이 몇이세요? 저런 못 이기는 거고요. 전 항상 배열 2개 60% 정도를 노립니다. 이게 옹기종기 모여있으면 이제 살짝 기분이 나빠지는데 여기로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죠? 그리고 뭐 특별히 더 화력이 집중된 곳이 없으니까 이쪽 요쪽 뚫고 들어가죠. 우리 주변에 그 공격만 빨리 부셔주고 자 이쪽 들어가주고 아예 넌 이건 빨리 부셔주고 여기로 들어가야 가운데로 들어가야구나. 저 이걸 부셔야지. 이걸 위험한 거. 그리고 이 성이 열리면 그때 또 넣어줄게요. 성이 열릴 것 같죠? 오케이. 아, 위로 가면 어떡하니? 망했고요. 성 부셔주면 별 두 개에다 한 5, 60% 항상 원하는 대로 딱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폭탄병이 많이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어그로만 잘 끌리면은 아, 다 죽었네. 근데 어그로만 잘 끌리면은 하나 살아남아있는데 이거 완파각도 나오거든요? 폭탄병이 크러쉬한테만 어그로가 끌리고 폭탄병이 다들 살아있으면? 운이죠, 뭐 운. 뭐 68%의 별 2개 소개 목표 달성했고 상대가 잘하면 못 이기는 거고 상대가 뭐 하여튼 뭐 또 순신중한 친구 또 나왔네. 아 크러쉬어가 정을 부시네. 91% 왜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많이 나오지? 뭐 배치가 뭐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.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상대가 잘하면 지는 것 같아요. 완파각인데 거의 완파냐 마냐 그 차인데 와 한 방에 터지네. 대박이다. 여기서 항복은 못하나? 왜 얘는 계속 뭘 부시러 가는 거지 지금? 다 부셔진 거 아니야? 아 여기 하나 남아있구나. 시간 끌고 있어. 완파 축하드립니다. 레벨 3이 되게 세네. 저도 크러쉬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. 완파를 두 번 연속 당했네? 완파 두 번 연속은 아니고 90몇 프로 한 번에 완파 한 번 요번으로 끝내고 싶네요. 널찍널찍 배치한 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. 그냥 들어오라는 거잖아. 뭔가 되게 유혹이 심하네요. 그냥 들어오라고. 하나만 들어가보죠. 일단 뭔가 분위기 안 좋으니까. 의외로 별일 없었고요. 탈골 폭탄병 아무 필요 없었는데 딴 걸로 바꿨어야 되는데 근데 뭐 귀찮으니까 그냥 데리고 왔고요. 길은 한쪽 뚫은 곳으로 계속 가야지. 이쪽 길 갔다 저쪽 길 갔다 그러면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. 그 아래 또 다른 입구에 폭탄 박혀 있을 수 있잖아요. 좀 이렇게 열어주는 스타일은 크게 위협적이진 않죠. 보통의 경우 감정이 폭탄이 기가 막히게 막 배치되어 있고 막 감탄이 나오게 배치되어 있지 않는 이상 크게 위협적이진 않아요. 뭐 밖에도 부실 거 많이 있으니까 65%의 별도계 소개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고 아 요해가 좀 저걸 탱킹을 해주면서 아바리안이 붙었으면 조금 더 많이 부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핑핑 돌다 다 죽었고요. 71%면 뭐 아까보다도 잘했네. 78% 왜 이러냐 오늘. 보통 상대도 한 50%에서 60% 사이로 보시거든요. 센터를 못 보시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런데 고수만 지금 있나보네. 아래가 크레스터 연속 두 개, 그 여기에 불질까지. 그러니까 위로 들어와 주세요. 뭐 이런 느낌이죠? 위로 들어와 주죠, 뭐.
들어가 줍니다. 저성 부시고 나면, 아이고, 거기 어그로 끌리면 안 되지. 요거 부셔야 되는데. 이상한 벽에 어그로 끌려, 오케이. 다행히 안으로 어그로 제대로 끌렸고. 절로 들어가, 나머지 병사들이 들어가가지고, 이제 센터 부시고, 안에 있는 거 싹쓸이 하면 돼요. 그리고 요 스크로프쉬한테 다 죽겠죠? 한 방에. 깔끔하게. 어, 불에 지져주고. 다부시면 48%? 아, 이게 나름 함정이네. 50%가 안 되네. 다 부셔져도. 계산하고 깔았나 본데요. 어, 요거 뭐라도 부셔야 되는데. 어우, 기가 막히게 요게 범위가 안 닿네. 50%, 오케이. 별 두 개 50%의 승부를 걸어보죠. 좀 이긴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. 근데 이쪽이 무주 공산이네, 이쪽은? 계산을 좀 잘못하셨나봐. 그럼 이쪽에 생각보다 많이 부실 수 있겠는데, 얘가 범위가 한 이 정도 되겠죠? 이번에도 한 60% 찍겠네요. 나도 답답하고, 너도 답답하고, 이거 언제 부시냐. 얘 또 이것만 부시고 가는 게 아니라 벽 부시러 갈 거 아니에요? 위로 어글로 끌리면. 그런데 위로 어그로 끌리면. 하여튼 이 게임은 어그로, 인식사거리 이런 걸 알아보는 그런 알고리즘을 잘 알아야 된다. 데미지 계산 이런 것도 있지만 길찾기 알고리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자주 해야 잘 알죠. 좀 알았다가도 까먹고. 그래서 제가 예상한, 제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군대가 움직이질 않죠, 거의.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약점으로 파고들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지 뭐. 그냥 쭉 씨뿌리기. 관전자가 들어왔죠. 이분이 계속 보고 있는 거 보면은 꽤나 많이 보셨나 봐요. 딱 봐서 졌다 싶으면 그냥 나가는데 뭔가 열심히 보고 있는 게 아슬아슬한 상황이 아닌가. 일단 요건 싹 다 보시겠죠. 70%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 친구 안 나가네. 그거보다 더 많이 보셨나 보네. 한 72% 정도 보시지 않았을까요, 저 친구가? 관전하고 있는 자세를 볼 때, 자세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시간과 뭐 이런 걸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. 72%면 이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68%에서 71%, 1% 차이로 지는 거 아니야? 이건 부실 수 있겠지 설마. 아, 저거까지 뒤에 있는 게 부셔지네. 오케이. 74%? 그러면 이제 나가야지. 마지막까지 보나? 아, 여기 부셔졌으면 좋겠는데 1초 부족하다. 아, 이것 때문에 지는 것인가 과연. 2% 2% 했어도 안 되네요. 왜 이렇게 잘하지 갑자기 애들이 다? 네, 훈련 시간이 7분이 지나버렸네요. 네, 그래서 이거 못 닦고요. 이렇게 맨날 이런 짓을 하고 있다, 맨날 삽질이다 이런 거 보여드렸습니다. 어, 뭐 꾸준히 방송은 안 올라와도 크러쉬 오브 클랜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.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, 여기 없네. 클라이언트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긴 한데요. 그래도 뭐 자르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들어와 주시면은. 근데 뭐 아무 혜택이 없는데? 클랜전도 거의 안 하고. 클랜전을 할 수가 없는 게 참가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거의 안 해요. 어, 뭐 그런 상황입니다. 뭐 하여튼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또 잊을만 하면 또 돌아올게요.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